2022년 네. 삼재띠 또 다른 띠가 있나요? 당연히 삼재가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삼재는 원숭이, 쥐띠, 용띠인데 이번에 쥐띠에 대한 비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비법은 당연히 지금 현재 실례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그대로 저는 귀에다가 듣고 말씀으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우선 아주 쉬운 방법과 돈을 안 드는 방법으로 해서 34%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양력 6월달에 하셔야지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네, 일단 집에서 이제 굴러다니는 쌀 있잖아요, 집안에, 그죠? 예, 쌀 8알을 예, 일단은 세야 돼요. 7알도 안 되고 9알도 안 되고요. 정확하게 8알 해야 됩니다. 8알. 예, 8알을 세서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시계를 딱 쳐요. 3분 30초나 3분 33초, 3분 38초 다 뜻이 있습니다. 왜 3분자가 더 중요하냐? 3자는 무속에서 삼신을 말하고요. 8자는 재물 타기 때문에 3분 30초나 3분 33초나 3분 38초에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그 쌀 8알을 삼켜요. 그러면은 그 복이 나한테 들어온 거란 말이야,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뭘 준비하냐? 미리 이제 준비하셔야 할 거는 막걸리가 이제 필요한데요. 뭐 만약에 평상시에 먹었던 막걸리가 있다면은 헝거를 쓰시면 안 되고요. 새 거를 쓰셔야 됩니다. 분명히. 미리 준비하시든가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되는 건데요. 막걸리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쌀을 먹은 다음에 조항, 즉 부엌에 가셔서 요만한 저 종이 같은 데다가 막걸리 세 잔을 따르셔야 돼요. 주의사항은 뭐가 있냐면 깨지는 물건인 사기나 유리, 그 다음에 컵 이런 종류는 안 되고요. 약간 넓적한 쇠로 된 그런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이제 막걸리 세 잔을 뿌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저를 그 부엌 쪽에 막걸리 놓은 그 부분에다가 3배를 하십니다. 이렇게 3배 합장을 3배 하신 다음에 생년월일 말씀드리고 이름은 말하면 안 되고요. 성씨와 성별을 얘기하신 다음에 삼재 2020년에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삼재 소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3번을 조용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무슨 초능력자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속으로 얘기했다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말로 내뱉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막 크게 삼재 소멸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적당한 소리로 삼재 소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무려 33% 효과를 발휘해서 2022년 한 해가 편안하게 넘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쥐띠 삼재 비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벼락다연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